유튜브 친구분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똥게요. 개똥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노랑통닭 다섯 가지 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후라이드, 매콤 후라이드, 양념치킨, 깐풍기, 파닭까지 해가지고 웰빙 파닭까지 해가지고 총 다섯 마리. 아, 다섯 마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게요. 아우, 바삭바삭하다잖아요. 아, 나 소스 먹어봐요. 나는 이 후라이드가 소금 아니면 이 소스거든. 바삭바삭하다. 맛있다. 맛있어. 아, 나 돈닭 너무 좋아해. 와, 진짜 맛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먹었는데 눅눅했어요. 바삭한 손이 없었는데 바삭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끝까지. 그래야지 바삭하게 먹을 수 있어요. 여기 가맬점 글더라고요. 여기 리얼사운드에서도 좀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이거 양념치킨. 이렇게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냐? 맛있어. 아, 이제 배고플 때 이 치킨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그냥 후라이드고 매콤 후라이드가 있어요. 살짝 매콤매콤해요. 매콤만 한번 먹어볼까요? 매콤이 후라이드 오른쪽에 있어요. 매콤. 매콤한. 살짝 느끼한 거와 만져서 매콤한 것도 먹으면 괜찮아. 저 파마 아니에요. 저 생머리입니다. 약간 저, 반곱슬? 전 머리 스타일이 이게 제일 이뻐요. 덕분 괜찮은데? 파마하면 안 돼요. 어, 깐풍기예요. 치밥에도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정도에. 맛있다, 깐풍기도. 양파가 이렇게 올려져있어서 양파랑 같이 먹었네. 다 순살로 시켰어요. 갯단이 카카오 프렌즈 튜브 닮았어요. 튜브가 누구지? 튜브? 튜브가 튜브가 누구야? 제가 캐릭터를 잘 몰라서. 갯단이 형이 머리 앞머리 올리는 거 좀 잘해요. 아, 왔어 말란 날가. 아니, 나는 뭐 안에도 이렇게 올라가지네. 머리 안 감았나? 응. 감았어. 응, 까맣어. 똥기 옆에 보면 오른쪽이요? 개똥이요. 아직 개똥이는 모르네. 아, 나 모르면 섭섭한데. 먹방 한지 이제 그래도 1년 넘었는데. 아우, 쓰리리님 100개 고맙습니다. 와, 100개. 이건 파닭이에요. 파닭, 어, 고맙습니다. 어, 양파랑 같이 먹으면 돼요. 소스도 주거든요. 아, 쓰리리님 고마워요. 100개씩이나. 대박. 파닭. 오랜만에 파닭 먹는 날. 아, 이게 파가 진짜 올리네. 맛있어. 파닭에 소스를 제가 뿌렸거든요. 다 돼있어요, 간이. 지금 자기가 빼빼로 만들었다 싶은 데 있어요? 지금쯤이면 만드신 분도 있겠네. 나 줄 사람 없나? 나 아직 지금 빼빼로도 못 먹어. 오늘 이번 년도 못 봤나? 근데 받았잖아. 형이 줬잖아. 일곱 개나 줬다, 형이. 빼빼로는 돈 주고 사 먹어야지. 원래 남이 받은 거보다 돈 주고 사 먹는 게 더 맛있어요, 빼빼로가. 맛은 인정한다. 뭐 이런 부위가 진짜 반하거든요. 껍데기. 대박이지.
후라이드만 딱 먹어봐요. 가격은 8만 몇천 나왔어요. 8만 얼마. 근데 맛을 다 봤는데 저는 일단 파다리 진짜 맛있네요. 그 다음에 파다리 괜찮지? 소스랑 양념, 그 다음에 후라이드, 깐풍 새우, 그 다음에 매콤? 저 매콤 별로 안 좋아해요. 형도 맞죠? 불린 이식 고맙습니다. 우리 별 불린 이식 감사해요. 네, 제가 형이에요. 제 형입니다. 쌍남자. 이제 2개월 뒤에 이제 28대 가나. 그니까 28대 가네. 저는 이제 26살에 가네요. 이제 나이가 진짜 12월달 되면 한 살,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한 살 먹는 거 마찬가지지. 이제 거의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카레 맛은 막 그렇게 나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 파닭 소스도 막 톡톡 튀고 그렇게 크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적당히 뿌렸거든요. 아, 눈썹 무신한 거예요. 똥수는 생방송 안 해요. 콜라 패시죠, 패시. 똥수는 13일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와주세요. 드디어 형제 먹방, 삼남매 먹방 합니다. 똥순이? 대통령도 한 10년 뒤에 결혼해 있지 않을까요? 10년 뒤면 하지 않을까요? 10년 뒤면 내가 선의 유군비구나. 아, 음료수도 마셔달라고. 알겠습니다. 선의 10달. 선의 7, 선의 7. 선의 8이지, 그냥. 근데 개떡 형은 어릴 때 지금이나 그 모습이에요, 얼굴이. 저는 진짜 군대 다녀오고서 타격이 좀 컸어요. 군대 다녀오고서. 나 진짜 고등학교 때만 해도 진짜 이 얼굴이 아니었는데, 아, 진짜. 예전에는 귀엽고, 예전에 진짜 귀엽고. 깨물어 주고 싶고 그랬거든요. 진짜 순댕이 지금 왜 이렇게 사갔는지, 무섭다니까요? 아, 죄송해요. 아, 무섭다니. 그래도 여자분 많은데, 지금. 아? 특히 막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좋네.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건 후라이드 파닭이야. 후라이드 파닭. 아, 저 어제 페북이 많이 떴더라고. ASMR이 민재는 5천 원 고맙습니다. 아, 민재 감사해요. 현정빠 자주 해달라고. 진짜 근데 자주 하지 않아요, 현정빠? 어제 페북에 리얼사운드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다섯 가지 막 리얼사운드가 맞아, 많이 올라있더라고. 댓글 보니까 아주 막밤 이제 똥 깨요 막 하면서 성대모사를 하면서 와 김주환 닮았다고 막 이런 소리 많더라고. 막 성대모사 좀 많더라. 성대모사가 좀 많더라고. 근데 댓글 중에 저 충격적인 댓글이 아, 나 이 사람 싫어, 못생겼어 이래야 된다. 나도 싫어. 나는 좋다고 생각하네요. 아, 나도 싫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구독자가 거의 80만 넘었어요 지금.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하트 고맙습니다. 말도 안 돼. 진짜 80만. 진짜 말도 안 돼요. 이번 년이 진짜 잘 올랐어. 꾸준히 잘해가지고. 이제 진짜로 100만 찍는 날이 오나? 나는 이번 년까지는 원래 구독자 80만 생각 못했어. 한 60만까지? 60만까지 생각했는데 나 50만. 50만. 와, 내년 안에는 빨리 80만.
밥 많이 찍어 갈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맞습니다. 메뉴 너무 맛있어 보여요. 오늘 진짜 식단 짠했어요. 맞아요. 펜치 하나 있나? 홈스테이크 스테이크는 너무 레어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미디엄만 다시 찍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찍을 것 같아요. 네. 돈을 투자하더라도 한 번 더 찍을게요, 그거. 여러분들 잘 익혀가지고 아니 잘 익혀가지고 한 번 더 찍을게요. 이번 주 안에 찍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안에. 이게 딱 한 입 크기로 돼 있어가지고 집을 때마다 그냥 한 입에 먹으면 되겠다. 되게 편하다. 풀자리다 보니까 또 편해.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 남자가 와이셔츠 긴팔 입으면 좀 살짝 접은 게 이뻐야 하면 그냥 그대로 묶은 게 이뻐요. 와이셔츠 지금 캣더형이 지금 이건 너무 많이 올렸고 한 8부? 살짝? 8부 정도? 그게 이쁘지 않나? 8부 정도? 영화 아니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접는 게 이쁘더라고. 막 와이셔츠 같은 데 좀 살짝 막 영화에서 나 싸우기 전에 와이셔츠 걷는 게 멋있던데. 맞지? 나 제일 멋있는 거 그거지. 뜯어버린 거지. 민준아 고맙습니다. 밥은 없어요. 좀 살짝 매워요. 매콤한 게 소스가 좀 맵고 맞지? 매콤해. 양은 곱다운 거 같은 거야? 저번에 핏줄 나오면 진짜 핫하죠 그냥. 핏줄 만들어야 되나? 오리가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형. 오랜만인데 치킨 먹어도 맛있네. 땅끼님은 빵은 먹방 안 하시나요? 빵이요? 빵은 많이 먹는데? 맥주가 필요합니까? 배고프면 치킨이라도 많이 먹어야지. 저는 맥주도 뭐 가끔 이렇게 먹으면 맛있긴 한데 전 이렇게 많은 게 더 좋아요. 그래요. 아, 지민이 만원 고맙습니다. 지민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와, 뭐가 맵냐? 살짝 매콤하네. 저 27살 아시죠? 동생 25살. 진짜 고마워. 블린이 감사합니다. 일단 이런 귀여움에 아니 평소 이렇게 3끼를 먹지 않아요. 예, 평소 이렇게 먹지 않아요. 그래도 또 많이 먹고요. 주로 드시지가 않는다? 형 뭡니까?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어요. 여기 깐풍기는 좀 살짝 그 소스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아, 소스에 향이 조금밖에 안 섰다. 좀 부족해 소스? 좀 부족해요. 분이 이렇게 맛있습니다. 한 3대 6개. 나 지금 이발 해야 돼, 이제. 머리 많이 길었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이발하기 귀찮네요, 이제. 형이 이발했더니 머리가 춥더라, 밖에 나가는데. 머리가 추운 애들, 머리로 그냥 추위를 이겨내니까. 전 피부가 건성인지 지성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여드름 있잖아요. 얼굴에 좀 기름이 많이 지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최대한 뭘 안 발라요. 로션 같은 거 좀 잘 안 바르는 편? 사실 항상 PC방 같은데 좀 날쌔고 그러면 기름증 것 같아 얼굴에. 난 목욕탕 같은데 한 번씩 바르지만 집에서는 안 발려. 집에서는 목욕탕 건 잘 쓰더라. 냄새 좋잖아. 상쾌한 느낌. 아 좋지. 그 냄새 좋지 않아요? 목욕탕에 있는 거 로션이나 습기 같은 거 바르면 진짜 안 나. 우주나 반갑습니다. 아 너무 안 발려 기름 나와요. 저는 안 바르니까 여드름이 좀 덜 나던데. 자기 나, 피부에 맞게끔 하면 돼요. 나 여성생기가 로션 잘 안 발려. 그러니까 자기 피부에 맞게 이것저것 써보면서 자기한테 맞춰 맞는 피부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시면 돼요. 저는 자체적으로 기름기가 좀 많은 그거라서 좀 잘 안 발려요. 와 근데 이거 양 많다. 먹어도 안 줄인다. 몇 개를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준이님 누나 반가워요. 지코바 치밥이야 이럴 사람들. 네, 다 순살이에요 순살. 우리 아프리카 원장님이 핫이슈를 고맙습니다. 저희는 뭐 돈도 못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핫이슈를 진짜. 아이고 우리 아프리카 원장님 핫이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주시는 거 감사한데.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핫이슈도 좋은데 나 아프리카 원장님 글을 한 번만 보고 싶다. 한 번도 못 봤을 때 2년 7개월 차 했는데 다른 방송을 막 글을 막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지. 잘못했거나 그럴 때나 써주지.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쓰기가 힘들지. 이게 튀김옷보다는 살이 많은데? 맞아. 여기는 튀김옷보다 살이 좀 많은데. 운동 비결을 아까부터 계속 물어보시는데 나무 등치기 하면 좋더라고요. 배치기 하나, 배치기. 배를 치는 거? 나 배치기 정말 잘한다. 나무 아주 쓰러지거든요, 완전. 네 뱃살이 보통 뱃살 아니긴 해. 아니요? 떡이 안 들어있고요. 떡이 아니라 이게 양파예요. 운동을 하면 뱃살은 잘 들어가는데 옆살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 옆구리 살이. 옆구리 살이 잘 빼기 힘들더라고요. 후라이프 해야 되나? 후라이프?
나 후라이 부쳐 사는데 몸 유연해가지고. 아 수치님 오셨습니다. 2만원 고맙습니다. 아 우리 수치인 불명님께서 2만원 후원해 감사합니다. 하트. 아 고맙습니다. 하트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 생각하고 먹어요 항상. 네. 다들 그렇지 않나? 아 훌라후프 후라이프 후라이 후라이 치킨 후라이 치킨 먹고 싶다고요. 아 후라이프가 아니라 훌라후프구나. 라이프 저는 후라이드가 제일 맛있어요. 후라이드 다음 사장 그럼 깐풍기 양념치킨. 나 후라이프를 그 생각 같아 이거. 아니 두는 거 맛있어. 호루라기? 후라이기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이시. 오늘 시청자 많이 보신다. 오양 치킨 먹었더니 아이고 별별은 2만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숟가락 퍼마 숟가락은 이게 두 개밖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좀 답답하겠네요. 여기 똥집도 있는데 똥집 안 시켰어요. 개똥님이 그렇게 많이 먹는데 어떻게 날씬하냐고. 향이 왜 날씬한 것 같아? 진짜 운동 열심히 해요. 진짜 잘 안 먹어요. 근데 제가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저 네. 이렇게 먹방 때 진짜 맛있게 먹으려고 웬만해서 좀 안 먹어요. 구독자 80명 고맙습니다. 돈 벌어서 사업하게 하신 분 맞는데 사업할 생각은 있죠. 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고요. 물론 지금도 막 바로 할 수 하면 하는데 전소야 고맙습니다. 하는데 아직은 그냥 방송에만 열중하고 싶어요. 전소야 감사해요. 사업도 진짜 돈만 있으면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해야 돼요. 진짜 앞으로 돈 많다고 사업보다는. 맞아요. 처음 사업이 막 좀 막 무리하고 그런데요. 저도 막 이렇게 물어보고 하거든요. 잘 고맙습니다. 너무 막 무리하게 막 막 이것저것 시도 막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안 좋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것도 많고.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헬로. 처음이 진짜 어려운 거래요. 헬로 오이시. 감사해요. 파가 좀 부족하네요. 파가 좀 부족해. 팔만 얼마나 맛있어. 맛있어. 그죠. 사업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이런 배달음료 배달통 보잖아요. 맞아요. 진짜 서비스 하나가 진짜 요새는 진짜 잘 줘요. 반찬 같은 것도 보면은 요새 삼겹살 배달되고. 맛있음. 아 치킨 이렇게 윤기 난다. 나는 한국어를 말할 수 없지만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하고 싶습니다. 번역 소프트웨어로 쓰고 있다고. 와. I love you.
맞아, 밥 먹는데 대지랄하지 마. 누군 살 안 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지금? 빼고 싶어 나도 지금. 밥 먹는데 대지랄하면 입맛 떨어지게 못 먹겠네. 아이. 나가 있어, 형님 알아서 먹을게. 어? 아, 이거 현주다님의 11개 고맙습니다. 1더1은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 음식 색깔 맞춘 거 아닌데. 이거 분홍색이에요, 분홍색. 우리 동생이 5형이고 제가 A형이요. 우리 할머니는 살쪘다 하면 밥 더 줘요, 여러분들. 항상 말랐다 그랬어. 말랐다 하셨지. 살쪘다는 소리 안 들었어, 이때까지. 항상 고운 밥을 해야지, 이거. 저 치토스 치킨 먹어봤는데 약간 매콤하던데요? 치토스 맛나고. 아직 맞아, 치토시키 아직 안 먹으면서 의외로 많아요. 페인남이 한 것만 쓴다 생각해. 감사해요. 크다. 떡끼니도 발음 한번 해보더라고. 와. 진짜 와. 잘생겼다. 와. 머리의 중요성입니다. 머리 중요성. 머리 이발 좀 해야겠다, 내일 가서. 머리 짧은 잘라 그랬다. 머리 너무 길다. 머리 왜 이렇게 빨리 길지? 모르겠네. 피부가 좋은 것 같아요. 얘들은 나도 바로 사라져, 얘들아. 네. 그게 진짜 좋은 건데. 한 이틀 되면 바로 사라져, 얘들이. 네. 피부도 그런데 진짜 관리, 막 피부 안 좋으신 분들 관리 잘 하셔서 막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여기 양이 진짜 많나봐요. 다섯 마리여도 좀 많아 보이네. 먹어. 맞네. 아니, 저희는 친한 아직 유튜버 분들은 없어요. 저희는 거의 독고다이라서 저희 둘만 친합니다. 예. 네. 우리 MJ님이 이렇게 감사해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그러게, 아직 친한 그런 딱히 없어. 원래 독고다이가 좋은 법이야, 원래. 뭐? 독고다이가 원래 더 오래 살아나, 뭐. 뭐, 같이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긴 한데, 막, 저희는 뭐, 세 명이서 합치면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간주사한테 간주 사투리 한번 보여달라고요? 저는 사투리 써도 어색하다던데.
한 사투리. 이거 홍초예요, 홍초. 와, 땀에 그 기똥차게 마셨네. 죄송합니다. 아, 망고스틴 한번 리얼 ASMR 오케이. 네. 11월 11일 날 방송하지 않을까요? 유튜브 업로드 1080 하질 아니야? 우리 리얼싸움 얼마? 우리 강아님께서는 수입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네. 돈을 많이 버니까 초심을 수입은 뭐 이제 궁금할 수도 있긴 한데 뭐 열심히 하는 만큼 버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막 버시는 분들 중에 많이 버시는 분들은 그만큼 노력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버시는 거고. 일단 양념치킨 진짜 맛있어. 이게 후라이드는 치밥이 안 오거든. 너무 이게 바삭해가지고. 그치? 아유 고맙습니다. 1435 배변 2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 무슨 수익을 무슨 똥기가 더 많이 가져가겠지 이러면서 수익 이런 거 진짜 궁금하세요. 수익에 그런 대해서는 나 진짜 돈 필요 없어요. 나 진짜 나중에 봐. 저희는 지금까지 돈 가지고 싸운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진짜로. 아 나는 내 나중에 뭐 나는 진짜 그런 거 없어요. 아 돈으로 막 이렇게 있었으면 저희 아버지 차보다 저희 차를 먼저 했겠지. 형은 내가. 바로 이제 외제차 샀죠 막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서. 딱히 돈이 있다고. 돈 역시 먹고 뭐 차 역시 먹고 뭐 그렇게 없으니까. 나는 그냥 지금이나 막 그냥 저축하는 느낌이야. 그냥 저축이 되고 있다는 걸 좋아해요 지금. 나중에 뭐 소박하게 뭐 산다 하면은 뭐. 나중에 이제 막 크로마츠 막 한 30-40만원짜리 그냥 이런거? 그런거 소박하게? 뭐 막 비싼거 막 엄청 막 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전 돈으로 싸우는거면 먹는거 싸워도 되지만 돈으로 싸우는거는 옛날이 안돼요. 아이 후드티 12,000원짜리에요 12,000원짜리 잘건 28,000원짜리 이쁘죠? 아이고 맛있다. 예전보다 지금 저축되죠? 네 그죠? 예전에는 좀 적잡았는데 지금은 이제 저축돼요 저축이. 네 아, 근데 치킨 5마리면 양이 많은 것 같아. 기존 양 먹는 거 그냥. 이거 춘사, 원래 춘사할 때 양이 많나? 양이 많더라고. 원래 노랑통 자체가 좀 많나 봐. 혹시 감 먹을 것 같아? 아버지 갖다 주지, 감. 장감으로 먹을 것 같아, 장감. 그래요. 너무 막 욕심 안 부리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뭐든지 딱 적당히 자기가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저 샌드바 소스예요. 무슨 맛이지? 후라이드가 많다면 후라이드가 와 후라이드 형 엄청 먹었다.
마이크는 왼쪽에 있어요. 아, 먹는 거에 욕심 부려도 돼요. 먹는 거에는. 난 나도 사업을 하고 싶으면 여기 앞에 포장마차 하나 차리고 싶어요. 포장마차. 포장마차가 없으니까 여기가 이 추운 날씨에 딱 오늘 딱 따뜻한 어? 떡볶이에 딱 이게 팔면 좋은 거야 이게. 아 콜라도 먹고 있긴 한데 홍초도 맛있으니까 둘 다 먹어요 같이. 좌우반주를 하는 이유가요, 그 이제 저희 화면에 봤었을 때 이렇게 똑같이 보여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보이면은 행동 행동 하나가 이렇게 반대로 보이거든요. 별명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헷갈려서 이렇게 해요. 제 동생이요. 아이고 운준아 300개를 아 고맙습니다. 운준아 300개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 항상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부터 그래도 아까 막 몇 번 질문해서 받아드릴게요. 똥긴 치카 끝났나요? 브이콘 나나콘 리얼 사운드. 아 그 딱딱한 거요. 아, 다 끝나면 제가 한번 할게요. 아. 그게 근데 리얼 사운드 먹기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어, 진짜 좋다, 그냥. 이빨 나갈 뻔했어, 그거 먹다. 그거는 좀 물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팬들 모임이요? 그럼 알아보고 있어, 나중에. 나나콘 맛있죠? 아 이거 진짜 바삭바삭하다 진짜. 굳이 집에서 일상생활할 때도 똥개 개똥이라 부르나 아니에요 본명 부르나요? 가끔 막 똥순이 그럴 때도 있고 막 개똥이요 그럴 때도 많아요. 네. 저도 가끔은 민주할 때도 있고 아니면 어 똥개 잔다 막 이럴 때도 있고. 맞아요. 이래요? 우리들 막 헷갈려요. 피한 적은 처음에 있었어, 처음에. 지금은 그렇게 없어요. 처음에는 먹방하면 배 아프고, 체하고, 그런 게 있어서 힘들어서 막 치킨 먹는데 또 다음날 치킨 먹고 하니까 막 느끼하고 막. 불닭 까르보나라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불닭 까르보나라랑 불닭 소스 넣어가지고 까르보나라 섞어서 먹는 게 불닭 까르보나라 아닙니까 그게? 맞아 맞아. 그거 인기 많던데. 불닭 까르보나라 이번에 만들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그거. 저 처음 먹어봐가지고 나무 한번 갖다 시킬 수 있나? 쟤 때문에 어그로 끌리네 쟤 아프리카에서. 오케이. 그치 진짜 커요? 먹방하면서 힘든 적 많이 없었어요. 즐거웠던 적이 더 많았지.
이게 그릇이 8만원인가 7만원 들었을걸요 이거? 8만원 7만원 정도? 예전에 그릇도 진짜 막 항상 다이소 거 썼는데 많이 안 이쁜 거. 지금 세팅을 중요시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결혼해도 쓸 수 있으니까. 와 근데 치킨 먹어도 끝나지 않아 이게. 많이 먹었는데 노른상자 이게 양이 많네. 조연근 이렇게 고맙습니다. 우리 연근님 고마워요. 그럼 다섯 마리에요. 아니 만난 여자는 없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 집에 있었는데. 결혼이요? 아직 연애도 안 해봤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랑 똑같죠. 다 만나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나가서 놀고 싶고 뭐 다 하는데 똑같이 못하는 거죠. 목이 빨려요? 내가 언제 목 긁었나? 아우 다이앤이 왜 이렇게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나는 연애를 평소 못할 것 같아요. 여자 사람 친구도 없고 소개받을 여자도 없고 난 진짜 없어요 그냥. 그냥 그리고 똥순이한테 소개받기도 싫습니다 절대. 형한테는? 형 어디 있나? 없잖아. 야 너무하다? 응? 너무하다? 없긴 하지만은 어? 저 여자분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오늘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진짜 팩트니까 어? 설마 이러지 마세요. 진짜 없으니까. 뭐가 아까 긁어서 그런가 봐요. 저 군대 다녀오고 나서 똥김 닮았던 소리 듣는데 좋은 건가요? 아 진짜 좋은 거죠. 부츠 똥김 정도 얼마나 잘생겼는데요. 아이고 배고픈 슬기신이 100경 왔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는 막 소풍 같은데 간데 있잖아. 소풍이나 그런데 여행 같으면 저는 먹을 거 잘 챙겨요. 아 먹을 거야? 저 막 진짜 막 친구가 그랬어. 예전에 고등학교 때도 진짜 뭐 어디 여행 갔는데 그 학교에서 여행 갔는데 와 너는 어떻게 가방 속에 김밥이 있냐 아무도 안 챙겨 나만 챙겨가지고 내 거 막 뺏어먹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싫고 그랬네.
아 저는 좀 먹을 거 좀 많이 잘 챙겨. 막 과자나 간식 덩어리나 막 김밥이나 막. 그게 진짜 진짜 좋은 친구지. 점점 막 그런 성격이죠. 예. 네. 아침 빨리 일어나가지고 그때도 김밥 딱 싸가지고 바로 가고. 너는 치킨이 한 17,000원 정도 하지 않나? 옷이 단감 먹을 것 같아요. 옷이 이쁜 거 진짜 많잖아요. 예, 네, 옷이 진짜 이쁜 거 많아요. 저는 명품은 좀 많이 안 사요. 메이크업. 그냥 부재. 그냥 이런 거 입, 그냥 내 입, 봤을 때 이쁜 거. 화풍이가 여기 꺼냈는데 다 먹었네요. 저는 이거 10평도에 샀어요. 같이 자고 보자. 귀여워. 가와이. 아이고. 어, 잘 나오나. 어. 봐봐요. 아이, 진짜. 휴대폰이 마음에 안 드네 저거. 바꿔야 되는데. 아 이거 자동 인식 때문에 저렇게 봤죠. 자. 아 지금 오셨어요? 13일날 저희가 스폰 받거든요. 협찬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 협찬 방송 좀 산란만 못 받을 것 같아요. 협찬! 열심히 하다보면 협찬도 들어오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협찬 팍팍 들어오세요 그냥. 협찬도 들어오고 참 참말로 역시 진짜 퍽 터져 엄마 이던 게 그냥 죄송합니다. 예. 똥순이가 이제 저희 막내 여동생이죠? 저희 교촌 치킨 할 것 같아요. 교촌 치킨. 네. 라이스 치킨. 협찬은 그거랑 마찬가지 보너스야. 어떤 기존 수입이 있지만 보너스가 들어온다는 느낌이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죠. 맛있는 것도 먹지만은 어? 이렇게 돈도 버는 듯한 딱 느낌? 그죠. 그게 좀 맛있잖아요. 왜? 저거 송류맛 송초 아 저거 이거 그거의 포도 맛이에요.
이거 먹고 운동하고 청소하고 운동하고 그죠? 정자고. 이거 다 먹어보지 못할 것 같아요. 교촌이야 신메뉴가 자주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광고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진짜 가끔 나왔을 때만 딱 하는 것 같아. 이거 한번 나올 때 교촌은 진짜 잘 안 나오잖아. 한번 나올 때 발 퍼뜨리게끔 한번 해. 그렇지. 왜냐면은 지금도 10년 만에 나오잖아요. 그 뭐지 허니콤보 자체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신메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야, 무슨 아프리카 서울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아프리카도 똑같이 했어요. 아프리카도 열심히 했지만 그만큼 성과가 안 나타났죠. 저.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이제 아프리카도 키워나가지만은 하나를 더 이렇게 하나 더 키워나가고 싶다 그러면 하나 더 키우는 거예요. 뭐든지. 일단 잘생긴 것 같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또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어?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걔 학고자 니들. 유튜브에서는 학고가 아니잖아요. 아프리카 이 정도 학고 아니지. 애청자 12만인데. 그치? 애청자 12만 명에 하면 학고 아니 어떻게 보면 신입이죠. 지금도 열심히 하는 신입 이제. 부러우신가? 학고를 하실래? 여러분들 누구나 이렇게 다 잘되면 좋지만은 이게 올라서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시청자가 아프리카에서 이 한 명만 보는 시청자도 100명이 넘어요. 그 100명에서 이제 2명이면 이제 200명이겠죠? 그걸 이제 다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청자가 어렵지 이거. 눈에 띄려면은 한 100명 정도 있어야지 그나마 이제 눈이 띌 건데 그 정도 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청자가 졌다고 막 이렇게 너무 그러지 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맞아요. 진짜 어려워요. 저도 진짜 막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렇게 막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이것저것 다 써먹고 하다가 이리저리 다 헤매다가 여기까지 온 거지. 처음부터 뭐 먹방한다고 이 자리까지 올 수는 없어 진짜. 그치. 노란통도 다섯 마리는 양이 많아요. 은근히 다른 치킨 비해서는 진짜 많아요 진짜. 형이 많다 했지 딱 타보면서. 다섯 마리 먹어요 저. 근데 막 이거는 좀 많다. 양이 많아요 진짜. 얼굴 크기요? 저는 근데 좀 쟤는 좀 자랑스러워요. 그래도 나는 이리저리 잘 해놨잖아. 그래서 막 도전먹방이든 리얼사운드든 이 먹방이든 제 좀 맞는 컨텐츠를 많이 잘 해놨잖아요. 맞죠? 리얼사운드도 다른 컨텐츠 위해서 좀 잘 해냈고. 그치? 도전빵도 조회수 엄청 높잖아요. 도전빵 같은 경우도 도전빵도 제가 잘 해놨어요 진짜. 처음에 나는 처음에 도전빵이 나는 내가 잘 먹는데 알지만 도전빵은 난 쉽게 못할 줄 알았어. 막
아, 실패할 줄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컸는데. 디저트는 단감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진짜 다 노주간 거예요. 다 쉽게 오는 자리 없습니다. 나 이제 여기까지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아, 속이 느끼해요, 지금. 배가 부르는 것보다는. 그냥 턱이 아프다. 아, 너무 질려요. 너무 질려요, 이거. 좀 더 디저트 먹으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딱 맞을 것 같아. 아, 도전빵 11월 달 또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겠어요. 미정이, 미정. 미정. 아, 잘 먹었다. 와. 많이 느끼해요, 진짜.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녹화 끝. 녹화 끝.